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시장이 상승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종목들 한번 좀 볼까요? 우선 시장을 살펴보고요. 일단 오늘은 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면서 막판에 외국인이 좀 쏟아부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어쨌든 그래서 19포인트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5포인트 정도를 급락을 시킨 것은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막판 시장에서 흔들어 버렸습니다. 보시면 막판 흔들어 버려서 지수가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우리는 악재가 뭐 당연히 없는데도 이게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다우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내서 35,765포인트가 넘어갔으니까 뭐 굉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만 지금 못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종목들을 같이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위드 코로나입니다. 3단계 18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위드 코리아나로 이제 완전히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죠? 코로나로 간다. 위드 코리아나로 간다. 코로나로 간다. 자, 18개월에 일상으로 돌아간다. 18개월이죠. 개월 만에 일상으로 돌아간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데요. 일단, 일상 회복이 일단 11월 1일부터 단계적인 그 전환을 하는 건데요. 일단 중수본에서 일단 발표를 일단 29일 날, 25일 날 열고 25 오늘 발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1차 개편은 뭐냐 하면 학원, 뭐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이런 노래방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상업시설의 운영은 이제 10인까지 가능하고요. 목욕탕 이렇게 위험한 데는 조금은 아직도 좀 제한이 있지만, 이제 최대 행사도 이제 접종자 미완료가 포함될 경우 최대 99명까지 대규모 행사를 하죠. 야구장, 스포츠 경기도 이제 허용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12월부터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만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콘서트나 집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모두 해제돼서 이제 돌잔치라든지 뭐 칠순잔치라든지 이런 데가 다 풀어가는 이런 식의 오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일단 11월 지난번에 발표했을 땐 11월 9일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 그 다음에 가족, 친구 모임 최대 10명까지, 그죠? 집에서 모이면 접종 여부 안 따진다. 자, 그럼 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하는 노래방, 헬스장, 백신, 패스 적용을 금지했던 유흥시설은 24시까지, 그 다음에 야구장 접종자 전용 구역에서는 치맥, 러닝머신 시속 6km 제한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전면 완화 단계가 아닌 3단계 개편으로 가는 이유, 일단 예방 접종률을 높이면서 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미접종 상태인 점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간다면 일단 뭐 상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차는 대규모 행사 허용, 3차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어쨌든 이것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게 뭐죠?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그럼 가장 큰 수혜주는 누굴까요? 바로 이제 화장품주가 당 급등 나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15% 갑자기 급등이 나갔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파라다이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지금 전부 다, 예, 이 위드 코리아나 해당되는 종목들, 또 엔터주, 그러니까 공연이 이제 가능해지니까 엔터주는 오늘 강하게 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행계 되니까 당연히, 예, 여행주들이 또 올라갔죠. 누가 올라갔나요? 역시 모두 투어.
그다음에 하나투어, 그렇죠? 하나투어 뭐 전부 다 그래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핵심인 것은 화장품에 그렇게 강하게 클리오라든지 강한 종목이 나갔습니다. 색조 화장품 클리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갔는데 또 여행주에 이어서 또 아마 카지노도 이제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랜드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가장 더 핵심이 하나 있었죠. 예, 엄청난 핵심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게 뭐였었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민에 고민하고 많이 떨어졌던 현대 미포조선이 강력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원전 수혜주는 뭐 계속 가고 있고요. 예,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원전 수혜주 현대 미포조선이 강하게 올라간 것은 24일날 그 문승욱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 카타르의 알카비 에너지 장관의 초청으로 카타르를 방문하면서 LNG 선박 수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소가스를 협력하는 이런 그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올라갔고요. 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된 것은 친환경 원전이 소형 모듈 원자로로 가면서 2040년까지 약 그 엄청나게 3천억 달러? 예, 355조 약.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것이 미국의 플로어라든지 영국의 롤스로이스라는 회사들이 소형 원자로 우리나라는 뭐 두산중공업이 오늘 그래서 강력하게 나간 겁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강력하게 나가서 13.94% 올라가서 멋진 일을 벌렸습니다. 이것이 소형 원자로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친환경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자로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역시 오늘 원전 수혜주들이 아주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아마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당연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있죠. 예, 한신기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23%가 나가버리는데요. 자, 물론 우리 식구들은 뭐 전부 다 사했으니까 예? 사서 꾸준히 지금 수익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선점을 해서 매수하고 가면 예,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 유리원이 깡통나서 들어온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저도 이런 것들을 자꾸 추천해서 투자자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자, 바른전자라든지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싸다는 이유, 급등 나간다는 이유를 맞아서 이런 걸 사서 그저 깡통으로 가는 종목.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른전자가 지금 종목이 아니잖아요. 자본 감소 또 했습니다. 자본 감소. 이건 무슨 뭐 테마로 가지고 뭐 어떤 뭐, 아유, 또 드라마 제작했나. 자본 감소, 자본 감소. 예? 자본 감소, 자본 감소, 자본. 아, 이런 걸 왜 추천하는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감자를 지금 몇 번 한 겁니까,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이거 간다고 그냥 급등 상한가 간다고 매수했다가 결국 깡통으로 났고요. 안 되겠어.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EMW? 아, 참. EMW? 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정지되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되면서 결국, 이건 뭐예요? 다시 풀려서 나와도, 하, 이게 뭡니까, 이거? 돈 한 푼도 못 버는 기업을 매수 추천해가지고, 다 이 투자자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죠. 급등 나갔으니까 또 다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사고, 추천해서 사고요. 바른전자 마찬가지죠. 급등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갈 거다. 그럼 또 추가 매수해서 또 들어가서 얻어 터지고. 감자해가지고 다 손해보고, 아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해서 뭘 어떻게 갖고 가야 돈이 벌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진단을 제대로 못 받고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상 나간다고 그걸 급등으로 먹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깡통이 날 수가 없죠. 이런 부실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깡통으로 나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그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그죠? 그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안타깝죠. 그죠? 예.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 최소한도 제가 신신당부한 게 뭐였죠? 기업이 지금 유보율 다 까먹었으니까 결국 감자뿐이 더 하겠냐고요. 지금 보면 ROE도 마이너스, 유보율도 마이너스, 영업이익 적자, 그 다음에 매출액은 점점 감소하고 아주 악조건을 다 들고 있는데 이런 걸 그냥 차트만 보고 투자해가지고 그냥 투자자들을 감자를 만들어서 감자탕을 먹어서 상장 폐지돼가지고 결국 돈을 다 잃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전문가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공부를 안 해갖고요. 정말 이 투자자들 이렇게 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추천해가지고요. 이게 나가니까 이제 간다고 또 그죠. 차트상으로 간다고 홀랑 추천해가지고요. 그죠. 이 자리에서 추천해서 또 이제 좋은 일 벌어진다고. 누구 얘기만 듣고 투자했다가 완전히 박살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동업을 하려고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있는 돈도 다 뺏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그죠? 예. 그죠? 열심히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투자를 해야만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자. 올바른 투자로 가서 행복을 그죠?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런 거죠? 행복하려고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못된 투자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내 투자에서 원칙을 지키면 이런 걸안 사게 돼요. 그죠? 예, 원칙을 지키면 안 사게 되니까 원칙을 안 지켜서 그래요. 최소한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죠? 예. 뭘 얘기했죠? 자, 그러면 투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뭐죠? 일단 첫 번째가 매출액 증가입니다. 두 번째가 영업이익 증가입니다. 세 번째가 ROE 증가입니다. 네 번째가 유보율 까먹어서 감자가 되는 것은 현금 흐름을 보면서 아, 현금 흐름이 적자 적자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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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유보율 다 까먹어서 결국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로 가는 겁니다. 이네 가지만 지키면 그죠? 현금 흐름이 좋고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자, ROE가 증가하면서 현금 흐름이 좋으면 기업이 망할 수가 없어요. 그네 가지만 지키라고 제가 무료 방송도 수도 없이 하는데도 투자자들이 많은 전문가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추천받아서 매수했다가 깡통 차는 일을 수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신신당부하지만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투자.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고 두 번째로는 공부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그것이 행복 투자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하는 길. 두 번째.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평생 월급을 타나요? 여러분 평생 월급을 받을 순 없죠. 그럼 월급쟁이를 바꿔서 뭘로 바꿔야 돼요? 바로 직원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직원으로.
그럼 직원으로 살지 않게선 우린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직원이 아니라 뭐죠?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나이 때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본가로 자꾸만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자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월급을 타니까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에서 이제 뭘로 바뀌는 거죠? 자본소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공이라는 건요. 주식시장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반드시 어떻게 온다? 어떻게 온다? 고통이라는 죽음의 언덕을 넘어야 돼요. 죽음의 언덕. 못 참잖아요. 다 제가 지금까지, 그죠?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 거의 다이 고통을 참지를 못해서 결국 언덕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주식을 샀는데 좋은 종목을 사서 고통을 참아야 되는데 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인내심이 없어서 투자자들이 거의 깡통이나, 그죠? 좋은 종목은요, 순식간에, 좋은 종목은 순식간에 떨어졌다도 다, 그죠? 100일 조정 3일 상승만에 다 올라옵니다. 예?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손절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돈을 버는 좋은 기업을 샀을 때 여러분은, 그러면, 자, 성공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죽음의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그냥 넘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죽음의 언덕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버틴다. 그게 뭐예요? 존버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저도 작가의 지금 정선영 작가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할수 없잖아요. 벌써 나이가 65세가 넘어가면 힘이 딸려서 벌써 일하는 데 많이 지장이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월급을 열심히 타가지고 자본가로 탈바꿈을 해야 되죠. 그러면 노후가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이걸 이겨냈을 때 우리 투자자는 돈이 더 불어나면서 행복 투자로 간다는 거 절대 잊지 말자. 이런 부실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 행복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보고 매수 타임을 잡아서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주가가 여러분을 흔들지라도 그것을 존버해서 성공 투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은 오늘 마인드를, 자, 이제 위드 코로나가 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새로운 주도주가 어디서 나가는지 보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큰 수익을 누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잘 못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